안녕하세요. AWS 코드 파이프라인을 활용한 CI/CD 파이프라인 구축 및 SCA 오픈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DevSecOps 환경 구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는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박현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AWS가 CI/CD 파이프라인 구축에서 가지는 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AWS의 기본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 파이프라인을 직접 이용을 해서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사전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이제 개발 전반의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그리고 AWS 콘솔 계정, 콘솔 활성화 계정, 이때 이 계정은 IAM 계정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개발용 서버, 즉 리눅스 터미널 구동이 가능한 개발 서버를 사전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CI/CD 파이프라인 구성에 AWS를 사용한 이유입니다. 제가 젠킨스, 도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해보기도 하고 이제 이것저것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AWS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CI/CD 파이프라인 같은 것을 구축을 할 때 이제 다양한 도구와 연동을 해야 되는데 이 연동을 할 때 오류 발생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WS에서 제공하는 이 CI/CD 도구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코드 디플로이, 코드 빌드, 이런 코드 파이프라인 같은 도구들을 사용을 할 때 이제 뭔가 직접 도구를 연동할 필요가 없이 직접 배포 환경을 구성을 할 필요가 없고 또 편리하게 구성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요즘 기업들이 AWS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CI/CD 파이프라인을 좀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고자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한 오류를 발생시키는 확률을 낮추고자 AWS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구성할 DevOps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바로 구성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이번 강의에서 구성할 DevOps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에 디벨로퍼가 있고 가운데 코드 파이프라인이라는 큰 틀 안에 코드 커밋, 코드 빌드, 코드 디플로이가 있고 그리고 옆에 EC2 서버가 있고 그리고 밑에 이벤트 브릿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디벨로퍼는 개발자입니다. 먼저 코드 파이프라인입니다. 코드 파이프라인은 실제로 코드를 빌드하고 배포하는 과정을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만들어서 자동화시킬 수 있는 AWS에서 제공하는 도구입니다. 코드 파이프라인이라는 앱 자체도 도구고 이제 코드 파이프라인 안에 이제 코드 커밋, 코드 빌드, 코드 디플로이라는 또 다른 별개의 기능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코드 커밋이란 쉽게 생각하면 이제 저희가 수업 시간에 실습했던 GitLab 그리고 조금 더 널리 쓰이는 GitHub 등의 역할이 이제 AWS 내에서 코드 커밋이라는 것으로 기능합니다. 그래서 코드 레퍼스토리의 기능을 하는 AWS 자체 레퍼스토리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코드 빌드는 말 그대로 이제 빌드를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CI/CD를 도와주는 도구인데 그 중에서 이 도구는 CI를 도와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드 디플로이는 말 그대로 배포, 즉 CD를 담당하는 도구죠. 그래서 이 코드 파이프라인 도구 자체는 결과적으로 CI/CD를 담당하는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이벤트 브릿지는 뭐냐면 이제 무언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걸 흔히 이제 AWS에서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를 가지고 무언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트리거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S3입니다. 이 S3는 저장소입니다. 외부 저장소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빌드가 끝나면 이 빌드 아티팩트라는 것을 S3라는 저장소에 저장을 해두고 나중에 코드 디플로이라는 애가 이제 서버에서 배포를 할 때 그 저 안에 저장되어 있는 빌드 아티팩트를 가지고 와서 배포를 하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우측에 EC2 서버는
AWS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의 서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가는 서버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DevOps 환경을 AWS를 이용해서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레포지토리를 생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레포지토리를 생성하겠습니다. 레포지토리 이름은 소프트웨어 툴타임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생성이 완료되었고, 뭐라고 지금 여기 셜라셜라 나오긴 하지만, 그 다음으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파일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로 먼저 리드미 파일을 생성하겠습니다. 사용자 이름은 파키입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는 아주 이메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커밋을 하게 되는데요. GitHub에서 직접 커밋을 하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현재는 AWS 내에서 직접 커밋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커밋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툴타임이라는 레포지토리 안에 readme.md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포지토리를 생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레포지토리를 생성하겠습니다. 레포지토리 이름은 소프트웨어 툴타임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생성이 완료되었고, 뭐라고 지금 여기 셜라셜라 나오긴 하지만, 그 다음으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파일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로 먼저 리드미 파일을 생성하겠습니다. 사용자 이름은 파키입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는 아주 이메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커밋을 하게 되는데요. GitHub에서 직접 커밋을 하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현재는 AWS 내에서 직접 커밋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커밋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툴타임이라는 레포지토리 안에 readme.md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URL 복제에 가서 HTTPS를 먼저 복제를 하고 이제 뒤에 커맨드로 가서 이제 여기는 이제 우분투 서버인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개발자 입장에서 코드를 커밋하고 푸시할 서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git 클론을 하고 이제 준비한 링크를 넣어주면 이렇게 유저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이제 접근 가능한 사용자를 AWS에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만드는 과정까지는 제가 이 강의에서 담진 않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코드 커밋에 접근 가능한 IAM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를 먼저 생성해주고, 그다음에 자격 증명을 먼저 생성을 해서 그 자격 증명을 현재 복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암호까지 복사를 완료했고, 지금 이제 클로닝이 끝났습니다. 네, 여기 소프트웨어 툴타임이라는 폴더가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네, 현재는 제가 지금 이제 준비해둔 그 웹에서 이제 실제로 어떤 코드를 이제 서비스 서버에 올릴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이제 제가 미리 준비해둔 그런 그 서버는 이제 서버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웹패킹 오픈소스 중에 웹고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고트라는 에는 이제 자바 스프링부트라는 이제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이제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이제 빌드 할때 이제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이것을 띄워보는 형태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실제로 제가 소프트웨어 툴타임 디렉토리에 웹 고트를 활용할 코드를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일들을 미리 추가해 두었는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앱스펙.yaml 파일, 빌드스펙.yaml 파일, 네, 저 노말 파일은 나중에 사용할 것이긴 하지만, 네, 우선은 그래서 이두 가지 파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이렇게 먼저 빌드스펙.yaml 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보시면 버전이 있고 페이지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프리빌드, 빌드, 포스트 빌드 이렇게 과정이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프리빌드라는 페이지는 이제 페이지는 실제로 이제 빌드되기 전의 단계를 말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인스톨 페이지에 가서 런타임 버전스라는 것을 옵션을 보면 제가 이제 코레토 17이라는 걸 사용하고 싶다라고 되는 걸알수 있는데 이 코레토라는 거는 이제 JDK 자바 데벨롭먼트 키트에서 이제 이거는 AWS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이제 코레토 17이라는 자바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오라클 자바 그리고 오픈 JDK 아니면 뭐 태미린 JDK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코드 코레토 JDK는 AWS에서 관리 유지 보수하고 있는 JDK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자바 버전입니다. 이제 웹구트라는 그이 프로그램 자체가 자바 17 버전으로 네, 만들어졌기 때문에 17 버전으로 동작을 할 거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커맨드가 있죠. 이 에코 빌드 스타트하고 날짜를 넣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신 PW 날짜를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PW, LS, Who am I 같은 경우는 네, 그냥 넣은 거고요.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븐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메이븐 래퍼를 이용해서 이제 클린 인스톨 빌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빌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테스트는 빼고 진행해야겠다라는 것이 이제 스키 테스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가 이제 아티팩트에 해당하는 것인데 아티팩트는 말 그대로 빌드를 하고 난 뒤에 결과물을 어떤 거를 결과물로 지정할 거냐라는 것을 설정하는 건데요. 이 파일스라는 거 뒤에 보시면은 이제 웹코트를 빌드를 할때 타겟 밑에 웹코트 뭐그 뒤에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디플로이 할때 스펙.yaml이 있는데 얘는 빌드 스펙.yaml이 코드 빌드라는 CI 도구에서 확인하는 설정 파일이었다면 이제 스펙.yaml은 이제 CD를 담당하는 코드 디플로이라는 친구가 담당하는 설정 파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티팩트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start.shell 스크립트 요 파일은 이제 자르 파일을 기준으로 제가 서비스를 실행시키고자 만든 배시 스크립트입니다. 이 스크립트를 토대로 자르 파일을 실행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도 반드시 아티팩트에 추가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배치 쉘 스크립트를 사용하지 않고 이 자르 파일을 바로 실행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이제 쉘 스크립트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일 세 개를 아티팩트로 S3에 저장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aspect.yaml에는 어떤 게 있는가라고 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 OS는 현재 리눅스이고 이제 코드 디플로이 설정할 때 추가로 또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파일을 어디에다 둘 건지를 봤을 때 이제 코드 디플로이를 통해서 맵펄 서버는 이제 아마존 리눅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리눅스 서버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 리눅스라는 친구는 이제 기본적으로 EC2 유저라는 기본 사용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 슬래시 EC2 유저라는 디렉토리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S3 아키텍 그 아티팩트들은 홈 디렉터 뒤에 빌드라는 디렉토리 하위에다 저장하겠다라는 거고 이제 퍼미션이 살짝 원리가 났는데 이거는 이제 커미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전체에 대해서 이 오너 이씨투 유저 그룹, 이씨투 유저에다 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난 뒤에 어떤 행동을 할 건지에 대한 이제 지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애프터 인스톨 이 과정이 모두 끝나면 로케이션에 지금 설정되어 있는 이 빌드라는 디렉터리 여기에다가 스타트 점쉘 스크립트를 실행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다음으로 스타트 점쉘 스크립트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는 몰라도 되지만 이게 사실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가 작성한 것을 먼저 확인을 해보면 이제 인스톨을 해서 이제 기존의 코레토 자바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이제 설치를 진행하고 이제 그 자드 파일이란 변수를 선언을 하는데 이 변수는 뭐냐 하면 이제 홈 디렉토리에 EC2 유저 밑에 빌드 밑에 타겟 밑에 저기 자드 파일이 있는지를 이제 ls로 판단을 해서 이제 그 결과 값을 이제 자드 파일이라는 변수에 대입을 합니다. 이제 실제로 웹코트를 빌드를 했을 때 나오는 그 스냅샷 자드 파일이 있는데 이 자드 파일에 대한 이름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current PID라는 변수를 또 선언을 하는데 이거는 pgrep으로 뭔가 자료 파일이 작동하는 문제를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서버에서 만약에 웹코트가 동작하고 있다면 새로운 버전의 웹코트를 올릴 거니까 기존의 웹코트를 죽이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kill 마이너스 9 current PID 해가지고 프로세스를 죽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업 자바 자르 파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 시간에 실습으로도 배웠지만 코드 디플로이는 표준 출력에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앰퍼스탠드만 붙이면은 그 백그라운드로 나온 출력 부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디플로이가 끝나질 않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출력을 대부 널로 보내버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스테이터스를 확인을 할 텐데요. 먼저 add 점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파일들이 트래킹이 될 것이고 이제 commit-m first commit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메시지를 commit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푸시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푸시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용자 아이디 그리고 패스워드를 복사해서 추가해 주어야 푸시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코드 빌드 쪽에 뭔가를 설정하기 전에 코드 빌드가 빌드를 통해서 생성한 아티팩트를 S3라는 저장소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S3를 먼저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S3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네, 버킷 만들기를 눌러서 버킷을 생성을 하는데요. 이제 이름은 소프트웨어 툴 타임 버킷이라고 지정을 하고 이제 기본 설정은 거의 이제 추가로 설정할 것이 없이 이제 그대로 설정을 한 상태로 버킷을 생성하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코드 빌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주어야 되는데요. 이제 시작하기 전에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요거는 이제 CI 프로젝트가 됩니다. 그래서 요 소프트웨어 툴타임 빌드 이런 식의 형식으로 보고 다음에 밑에 보시면 소스가 있는데 이제 어떤 소스를 기반으로 설정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코드 커밋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메인 브랜치를 이제 기준으로 빌드를 진행한다라고 설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드 될 때마다 새로운 최신 이미지를 사용하겠다라는 설정이기 때문에 추가로 건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역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AWS 내에서는 이제 IAM 권한이 이제 직접 그 부여가 되어 있어야 하고, 왜냐면 이제 버킷에 대한 접근 권한이 추가로 부여가 되어야 됐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있는 역할을 사용을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빌드 스펙은 저희가 기존에 생성했던 빌드 스펙.yaml 파일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네, 빌드 스펙 파일을 사용한다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치 구성은 별도로 할 필요가 없고, 다음으로 아티팩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S3에 저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존에 생성했던 버킷을 선택을 하고, 이제 아티팩트의 이름은 소프트웨어 툴 타임.zip 파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키징은 이제 zip 파일의 형식이기 때문에 zip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와치 로그를 선택을 해서 이제 빌드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로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빌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데요. 네, 이것은 제가 이제 기존에 서비스 롤을 생성을 해줘서 발생한 에러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기존에 생성해둔 프로젝트로 추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빌드 시작을 눌러서 이제 저희가 기존에 설정해둔 그 빌드 파일을 이용해서 빌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빌드 시간이 조금 소요가 돼서 조금 기다려 보면은 이제 모든 과정이 성공함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빌드가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S3 버킷에 들어가서 아티팩트 파일이 생성되었음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생성해둔 S3 버킷에 아티팩트가 정상적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한 상황이고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배포용 서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배포용 서버를 지금 생성을 하도록 할 것인데요. EC2라는 서비스로 들어가서 인스턴스 시작을 누르면 이렇게 새로 생성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저희는 이제 먼저 이름을 설정할 건데요. 소프트웨어 툴타임 디플로이 이런 식의 이름을 설정을 하면 됩니다. 이름 형식은 자유입니다. 네, 그래서 OS는 아마존 리눅스를 사용을 할 거고, 추가로 AMI 같은 설정은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인스턴스 유형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가 현재 프리티어에서 제공하는 네, 유형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키페어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 키페어를 사용을 할 거고, 밑에 뭐 네트워크 설정과 방화벽 설정은 네,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기존에 생성해둔 디플로이 서버가 있어서 네, 그것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디플로이 서버가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직전에 빌드까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코드 디플로이로 가서 또다시 시작하기 애플리케이션 생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성을 하게 될 건데,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 이름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툴타임 웹코트라고 이름을 생성을 할 거고, 이제 컴퓨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EC2 서버에다가 배포를 할 거기 때문에 EC2를 골라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배포 그룹을 생성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배포 그룹 편성 버튼을 누르고 배포 그룹의 이름은 이제 소프트웨어 툴타임의 디플로이 그룹 이런 식으로 이름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비스 역할 같은 경우에는 코드 디플로이가 어떤 권한을 가지게 될 건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생성해둔 코드 디플로이 그 EC2에 해당하는 IAM 권한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별도 설정을 이제 환경 구성을 할때 저희가 EC2 인스턴스를 기존에 디플로이 서버로 생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네임으로 하고 저희가 기존에 생성해 두었던 그 디플로이 서버의 이름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 에이전트 설치는 이제 설치를 해야 이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배포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번 설치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로드 밸런싱은 현재 저희가 아키텍처 내에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활성화 처리를 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고 이제 배포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아티팩트가 어디에 있느냐라를 물어보는 네, 저 계정 유형이 네, 그것인데요. 이제 저희의 그 아티팩트 파일의 위치는 이제 기존에 EC2에 저장해 두었기 때문에 그 EC2에서 저 ARN을 네, URI를 복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URI를 가서 복사를 해서 이제 계정 위치에다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배포를 현재 생성을 했고 이제 배포가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배포를 대기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제 배포가 완료가 되었고 이제 배포까지 완료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배포가 성공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생성한 그 디플로이 서버에서 그 자바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지금 기존에 생성해 두었던 자바 디플로이 서버에서 ps-ef 그랩 자바를 해서 이제 자바가 그 자르 파일이 실행이 되었는지를 확인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ps-ef 그랩 자바를 해보니 이제 뭔가 웹코트의 그런 스냅샷이 동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웹이 진짜로 동작하는지 보기 위해서 이 친구의 IP 주소 기반으로 먼저 접속을 해볼 겁니다. 네, 먼저 기본적으로 제가 그런 선정한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8080 포트를 사용을 하고 이제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웹코트 로그인입니다. 그래서 해당 URL에 접속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보시면 로그인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코드 커밋의 데이터를 커밋을 하고 코드를 커밋을 하고 이제 코드 빌드로 아티팩트를 만들고 현재 이제 코드 디플로이로 배포까지 완료를 했는데요. 이제 여태까지는 이 과정을 모두 손으로 직접 개발자가 수동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자동화하는 파이프라인을 다음 강의에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